그 본적에는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하려면 또 전 남편의 또 그 동의를.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. 이 사업을 바꾼 데 있어서 그 전 남편을 만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그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. 예, 근데 그것도 정말 깜짝 놀란 게요.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 몰래 두 번을 만났어요. 저한테 얘기도 없이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잘생겼더라. 그 얘기를 하는 거야, 전 남편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처음에 솔직히 화가 났어요. 고마운데. 그러니까 그런 짐까지 내 해결사를 해준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미안해서 참 미안했어요. 그래서 화가 났어요. 남편분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. 그렇죠. 이게 말이 쉽지.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그거예요. 당신이 참 밝고 웃음이 많은 여잔데 나 만나서 웃음이 많이 줄어들고 뭐라 그래야 되나. 간지럽혔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연예인답지 않은 그런 밝음이 있었는데 아 당신도 보니까 연예인이구나라는 얘기를 할 때는 참 속상하고 하네요. 근데 아 정말 더도 덜도 말고 유키스가 잘 돼서 아니 정말 아니 유키스가 잘 돼서 저희 남편이 제 지갑에서 돈 좀 안 훔쳐갔으면 좋겠어요. 정말 그럼 42만 원 그쪽 그래 안 하셔도 되는데 늘 행복하게 바라겠네요. 자 현재 강심장은 이번에는 맛있는 인생의 훈남 정주 씨로 가겠습니다. 사춘기 끝판왕. 사춘기 하면은 정준 씨가 아역 시절 때 했던 그 드라마 제목이었잖아요.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죠. 어마어마했어요. 난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더라. 정호야. 아 이정호. 기억나요? 저는 사춘기 촬영한 장소까지 기억나요. 춘천. 맞아요. 춘천. 춘천에서.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대사 지문들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버전에 이렇게 정말로 실렸어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대사 버전으로 해서 교과서에 실렸어. 드라마 최초로 이 대문 있네. 네, 대문 사춘기 대본이. 예, 여기 어머니랑 대화하는 게. 예. 초등학교 때 저희 반 그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방송반 친구가 있는데 견학을 가요 방송국. 예. 정준 씨 사인 못 받아 울고 불고 난리도 안 했어요. 진짜 인기 많았어요. 그때 인기는 지금 아이돌보다 더 위. 더 위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. 아 진짜로. 정상적인 그 학교 생활은 잘 못했겠네요. 그러니까 수가 없었죠. 가끔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되게 낯설어했어요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학교 가면 애들끼리 뭐 유행어 얘기하고 뭐 하자 이렇게 가면 전 모르겠는 거예요. 그쵸, 공감대가 없죠. 뭐야라고 물어보면 아 쟤는 연예인이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얘기하고.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. 막 유치하게 막 구멍난 옷 입고 가고요. 일부러? 그러니까 네.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너희들이랑 똑같은 친구다. 구멍난 옷 입고 갔는데 그게 또 더 악용이 있었더니 연예인이 왜 저렇게 다니냐. 지금 설정하는 거 봐, 지금 설정하는 거 봐. 지금 생각하면 뭐 감사하죠. 그러니까 둘 다 얻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다른 곳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. 아니 근데 사춘기 끝판왕이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매니저가 늘 저를 챙겨줬던 거예요. 다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주고 네.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고 특히 아역 출신이라 뭐 더 하죠. 그렇죠. 네네. 혼자 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애가 막 식은땀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본인이 서른이 넘어서 네, 혼자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. 그것도 뽑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워. 그니까 눈치로 본 거예요. 표 뽑았는데 진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신경을 안 쓰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안 가봤던 곳이어서. 그렇죠. 안 해봤으니까. 그리고 또 너무 놀랬던 게 전철을 탔는데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법을 모르더라고요. 어머.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. 너무 깜짝 놀라서 매니저랑 그러니까 모든 분들 다 끊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저 혼자 왔거든요. 아, 예. 네, 그러니까 내가 34인데 스스로. 바보가 된 것 같다. 아니 버스도 탈 줄 모르고.